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입니다. 32탄. 아, 이 종목 정말 좋습니다. 이 종목 초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인데 아주 재무 구조가 좋고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위기가 와도 충분히 경기 여파를 덜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자고 쓰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와도 뭐 이렇게 뭐 매출은 약간 좀 줄어들 수는 있죠.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매출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안 쓰고는 못 빼기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대박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 종목 때가 되면은요, 싹쓸이 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환성의 타이틀을 걸고,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한테 사회 환원금 50%를 배당하겠다라는 이런 대국민 프로젝트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사회환원금을 받으시나?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추천가가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사실상 한 5천만 원, 서울의 강남에 뭐 10억, 2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5천만 원 받아도 절대 아깝지 않는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가를 2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자, 2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천만 원 플러스 제가 사회환원금을 1천만 원을 얹어서 3천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비용으로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한테 이 어려운 구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못 법니다. 몇년 동안은 돈못 벌어요. 자, 그랬을 때 저한테 사회환원금을 받으면 좋은 종목도 결국 무료 추천을 받는 거죠. 제가 명목상으로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는데 뭔가 핑계가 있어야지 뭐 지불을 하든가 말든가 그런 사람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데 저한테 최저가가 500만 원입니다. 최저가가 추천비용이 한 종목에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5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해서 합 75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을 받으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인증샷을 이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환원금을 50%를 받았다라는 그 SNS 홍보한 자료를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고 뭐 무조건 전화해서 한번 찾아뵙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자,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 환원금 50%를 배당받는 것은요, 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사회 환원 50% 배당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배당주 신청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시고 배당주를 신청한다, 이렇게 뭐 대박 주식 시리즈 30탄을 매입하고 싶다, 추천받고 싶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회환원금을 지불받는 일을 제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직 그걸 누구나 원하죠. 옛날에는 뭐 전부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IMF 이후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훗날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이 돼서 정규직 정년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훗날에도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매달 국민기업 관성이 드리는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노후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이런 사회운동을 한 지 제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자,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런 사회활동을 하면서 제가 혹독한 피눈물의 세월을 15년 동안 겪고 살았고요. 이렇게 결국은 살아남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붉은 태양 칼럼을 쓰면서 이거 이 동영상을 보십시오. SBS 전국 CF 사회 수익사업 50% 환원사업 CF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시면 왜 국민기업 관성을 준비하고 있는가, 왜 국민기업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사회운동을 20년 가까이 했었던 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 제 진정성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가 어떻게 돈이 되는가,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여러분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이 요즘 먹은 최하 2000% 이상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 금액을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자, 서브프라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226%, 350탄, 335탄, 1660%, 1600%, 312탄, 자, 4445%, 303탄, 자, 1992%, 390탄. 자, 이렇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3년을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걸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자산 대비 굉장히 좋은 거, 몇 토막 난 거, 자, 이런 종목을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00개를 선정한 이 종목이 최하 1000%에서 5600%까지 터진 종목이 1000% 이상이 500개 종목 중에서 480개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초대박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추천드렸던 2012년도에 추천드린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4455%까지 올라갈 때까지 3년 4년 동안의 시황 분석 자료, 이게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몇 탄만 보시면, 몇 개만 보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세계 금융위기가 오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0년도 2월 26일 날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7시 한 반쯤, 8시 가까이 제가 이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미국 월가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상방을 칠 때에 주가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하락을 했는데요. 자, 요 구간이 미국 월가 애들이 하방 포지션을 아주 강하게 썼을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미국 다우 시장이 130년 만에 지금 초 급락이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가, 이 월가 애들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 지금 32탄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지치고 힘듭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10년 연속.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잠재 자산이 지금 18만 원이거든요. 18만 원. 이 종목 또한 제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0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카페 분석시장에다가 적었는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10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매도 분석 내리고 난 다음에 지금 6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6년째. 자,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 종목이 13,000원까지, 15,70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 13,5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1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18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현재에도 18,000원에 매수를 해서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18,000원대에 이거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서부터는 투자 메리트가 있거든요.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잠재자산은 여러분들 금융도서, 자, 주식 공부하는 책 아무리 찾아봐야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잠재자산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제가 창시를 해서 6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금융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8만 원이 넘는데, 자, 지난주에 18,000원을 빠지니까 지금 주가가 반등이 오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지금 끝났는데요. 자, 금융위기가 오면, 자, 18,000원으로 잡고 18만 원이면 10토막 난거 아닙니까? 10토막. 야, 이거는요, 정말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사람, 수십억씩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서, 제발 이 종목 어떻게 좀, 리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재산을 불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돈 싸들고 저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요, 그냥 바닥에서 싹쓸이 하면은요, 이건, 이 서울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어도, 나 1000%도 필요 없어. 그냥 50%, 100%만 먹어도 안전한 종목. 이런 종목을 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종목 추천 비용 뭐 5천만 원, 1억 내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20억 투자해가지고 한몇달 사이에 뭐100% 이상만 먹어도 20억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동영상 보면은 저 찾아옵니다. 무조건 찾아온다 그래요. 뭐 카페에 여기다가 글 쓰고 자시고 뭐 이거 뭐 이거 이런 거 우리 싫다. 그냥 무조건 내가 찾아갈 테니까 좀 만나자.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자, 그러시는 분들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도요, 제가 거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 절차를 밟으십시오. 절차를 밟고 예의 있게 진행을 보시면서 돈까지 많다 그러면 제가 우대해 드리죠.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8만 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정상적인 상황이면은요, 자, 18,000원에 무조건 매수 땡기면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지금 왔잖아요. 저는 왔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 이야기가 훗날 세월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종합주가가 여러분들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종합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제 이야기를 믿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빠집니다. 저는 이 종목 만원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자, 지금도 10토막이 났는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기에서 3토막만 더 빠진다라고 해도, 자, 18,000원, 그냥 쉽게 계산해서 우리 15,000원 잡읍시다.
자, 15,000원에서 새 토막만 난다라고 해도 5,000원 아닙니까?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오는데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지금도 10토막이 넘게 났는데, 지금도 10토막이 났는데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험이 터지는데 15,000원에서 새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두 토막만 나도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세 토막 이하로 더 나면 몇천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10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꼭지 모평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 6년 넘게 주라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의 작전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꼭지 모평가를 치고 몇 년, 6년 동안 하락을 시킨 거거든요. 하락을 왜 시키겠습니까? 또 작전을 펴야 되니까. 또쌀때 매수, 싸게 매수해서 또1000% 이상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기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면 작전 세력들한테는 이것도 완전 오케이, 땡큐죠. 그래서 이 종목 5,000원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초대박이다. 그러면 15,000원만, 아까 제 잠재자산이 18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8,000원만 해도 1000%인데 거기다가 5,000원만 계산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 뭐 기본 뭐 2,500, 3,000%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가. 그리고 이 회사는요,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꼭 써야 되는. 뭐, 지구가 종말이 난다라고 해도 이 회사의 제품은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흑자 지속에다가 사내 현금 흐름이요.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곳간의 창고에다가 금융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죠, 이 회사의 오너도. 뭐, IMF도 겪어봤고, 뭐, 온갖 위기를 다 겪어본 회사이기 때문에 그때도 잘 견뎌 나왔거든요. 그래도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했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거 압니다, 이런 회사의 오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곳간에 지금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이 회사는 잘 견딘다. 곳간에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내 곳간 그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지금 해놔서 뭐 5,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건 그냥 3,000%는 그냥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3,000%.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이 종목 때가 되면 싹쓸이 할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이런 거.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자, 무작정 찾아오겠다 뭐 전화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에 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다가 인사말 적으시고, 그다음에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을 사고 싶다, 이렇게 사회환원금 50% 배당주 신청란에다가 글 쓰시면 저와 인연이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